IS3를 포 작용으로 연구하고 타는 게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자기 좀 성향이 달라요. 일단, 자유 경험치로 트랙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무게 늘리는 것도 있고, 이제 기동성을 올리는 게좀 많고, 내가 175mm 관통으로 8티어들을 못 이기겠다 싶으면은, 뭐, 포크를 하고,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참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돈 아끼는 거기도 하고. 근데 포크라면 편해지긴 하겠지. 뭐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장비 중에 현가장치 업그레이드, 토션바. 그거 해가지고 트랙 업그레이드 안 하고 이제 무게 늘린 다음에 바로 풀경으로 주포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면 트랙 업그레이드 안 하고도 주포를 올릴 수 있거든. 어우씨, 뭐야. 바로 죽어. 원래 IS3 자유 경험치로 포 올리면 이렇게 해요. 현가장치 업그레이드. 그 토션바로. 토션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무게 늘리고 바로 주포 올려버리면 돼요. 포탑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아, 속삼은 궤도 없이 돼요? 최종포가 궤도 없이 달린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궤도 없이 주포가 올라가요? 속삼이? 포탑 달고 주포 달면 안 되지 않나, 무게가?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세븐 쓰리 탈 때는 그랬는데. 그런가? 오야루. 그럼 내가 뭔 탱크를 착각한 거지? 소련의 현가장치 대신에 토션 받으려고 업그레이드 한거 있지 않았어요? 내가 뭐랑 그러면 착각을 한 거지? 내가 소련 탈때 그렇게 했는데? 세븐, 쓰리가 아니었나? 그러면 그게?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내가 뭘 했지? 소련 탈 때? 아, 모르겠다. IS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가? 제가 IS7 뽑을 때 그랬거든요? 7 뽑을 때. 지금 일부러 철갑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7을 직접 뽑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뭐 토션바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헷갈렸나 보다. 미안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쓰린 줄 알았나봐. 미안. 그럴 수 있어. 왜 저기 안 보일꽁? 아무튼 175mm 관통으로 힘드시면은 주포 올린 것도 나쁘진 않죠. IS랑 내가 착각했나 그러면? 토션바는 이제 이 킵인데, 이제 무게를 올려주는 거예요. 트랙 내구도 올려주고, 한계 중량을 올려주는 이 킵이에요. 그건 이제, 트랙 업그레이드 안할때 쓰는 편법. 트랙 내구도 올라가고, 한계 중량 올라가고. 철갑탄 두발 남았네? 테썸이 하나요? 그냥 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Fuck you, motherfucker! You too. 어이씨, 개똥마. 아, 티54 살려고 했는데 왜 전마가 튀어나와? 억울함. 아쭈, 요 녀석 봐라. 나 탄이거든. 어어. 오! 아, 저마 때문에 탄 쓰는 거 아까운데. 쟤들 이제 나 잡으러 올거 아니야.
이제는 골탄이죠. 빨리 튀어야겠는데? 8, 7, 6, 5, 4, 3, 2, 1. 나와라! 안 나오네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야, 티어칠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지? 뭐지? 어? 이거 백포지션 죽이지 않아? 내가 지금 백포지션 잡아가지고 오케이. 너는 누구냐? 나는 183인데 넌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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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리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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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뭐 스플래시로 같이 잡으려고. 안 되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야, 근데 내가 속도가 많이 느린데. 포기했고. Enemy armor destroy. 좋아. 이김. 좋군. 포기했겠지 뭐. 그래. 뭐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딜은 별로 안 들어갔네. 아모, 트랙, 터렉, 로더.